더 이상 너가 알던 난 없어. 에이. 그러고 보니까 맵을 좀 수정하신 것 같은데 다시 받아야겠다. 잠깐만요. 아, 뭔 놈의 글이 이렇게 많아. 있다. 맵 수정 버전입니다. 진짜 고전 게임들은 임진록도 그렇고 맵 제작자들이 항상 있어. 신기하지 않아? 근데 나도 옛날에 워크래프트 2 열심히 할 때 혼자 막 맵 만들고 그랬음. 막 절대 못 깨는 맵 열심히 맞은 다음에 깨고 그랬는데. 그래놓고 그 뭐야 나우누리 같은데 올렸었는데. 나우누리 아재라니. 자, 오늘의 음악은 역시 Age of Empires. 띵띵띵띵띵. 아. 쉬. 하. 아모르민두. 멀러가, 멀러가, 사랑해.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대전은 대왕의 시대 3D 헬무맹. 아, 좋아. 디디디디. 자, 사장님 출동합니다. 미션. 투수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기. 여러분 사랑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사랑합니다. 내 느껴지냐 내 진심. 자, 일단 배팅 할게요. 커피가 죽여주는 곳. 자, 대항의 시대 3 흑마술파 대 해부맹 악령군. 오늘의 첫 연습 경기 시작하도록 하죠. 미션 성공 안 누르냐? 이 정도로 내 진심을 담았는데? 자, 일단은 악령군은 개정찰로 시작하고 흑마술은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흑마술은 일단은 도적을 먼저 도둑을 먼저 찍고 그 이후에 마녀를 찍네요. 그 다음에 전사도 정찰에 조금 투자를 하고 있고. 서로 지금 정찰하고 있는데 지금 개 타이밍을 보고 상대 본진이 근처에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거거든요.
경험이 있는 선수라면은 아 지금 어? 압박 좋죠? 바로 압박 와서 오 개딸피 상대 본진 쪽에 압박 들어오고 늑대가 아 흑마술사 지금 3대1 늑대인간 상대로 일단은 감마선 맞고 본진은 도망 초반 압박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 나왔죠 지금 아 지휘관도 일단 마녀부터 잡아주는 거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 지휘관이 나온 순간 아 일 남고 도망가고 유닛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지금 악령군이 좀 초반에 꼬였죠 이러면 늑대를 좀 불러와가지고 저 딸피 유닛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망가는 중 아 지금 늑대가 일단 늑대가 오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도둑 푸시 계속 하고 있고 도둑이 전혀 체력 손실을 안 입었기 때문에 아 지금 아 이러면 또 나왔어요 아 이러면 늑이 놓으면은 너무 위험해지는데 늑이 맞죠? 반포가 켜버리면은 지금 잡는 데는 성공했는데 문제는 아 지금 이 늑대들 빨리 동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오거든요? 아 일단 좀비 급한 대로 좀비를 뽑고 있어요 아 이거 너무 힘든데요 어떡해 아 진짜 도와주러 와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 이미 한참 전에 왔어야 됐는데 이러면 늑대가 또 오고 층간소음 도둑 도망가고 아 사망 지지 대항해 시대 3의 승리 대학의 시대 3 일단은 정찰 나갔던 늑대가 돌아왔으면은 좀 막는데 수월하지 않았을까 아... 자 다음 게임 지존 무농장과 무무무 먹이방 봤다고? 뭘 봤는데 지금 자신을 어필하고 있는데 자, 지존 무농장과 무무무 배팅 시작 악령군대 흑마술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농장 노랭이 악령군 그리고 무무무 흑마술파 첫 마녀를 처음 생산하고 서치를 가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도둑 오, 정찰이 됐나요, 이게?
뛰는 방향 보니까 정찰 안 되는 것 같은데. 건물을 제대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정찰이 안 된 것 같죠 지금? 그리고 좀비로 일단은 수비를 하고 있는 모습. 어? 고인물 도살장. 뱀파이어? 일단 데몬까지 나와있는 악령군. 수비적인 진영을 갖추고 있는데 마녀 지금 돌아다니는데 데몬한테 두 방 컷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흡혈귀. 이거는 무슨 또 새로운 전략 같은데 일단은 일단 지켜봅시다. 그래서 멀티 가져가고 있는 무농장. 박쥐로 변신했어요. 그래서 소환사까지. 오잉? 아, 왜 이렇게 느려? 아, 지금 좀비 아빠 오고 있는데? 일단 지휘관 나와서 막아주는 모습. 어떻게 부숴버리고. 좀비는 경험치 안 주기 때문에 경험치 이벤트가 아니죠. 전사 나와서 몸으로. 뭐죠 이거? 설마 양방향 러쉬? 좀비가 너무 많아서 이 팔을 안 뽑은 좀비들도 많네. 아깝게 팔을 안 뽑았어. 아 거북이에 다 터졌고. 앞에서 어그로 끌면서 근데 지휘관 뱀파이어 드랍.
이야 그야말로 오링러쉬. 아 뱀파이어. 뱀파이어 때리면 체력이 회복하거든요. 아 이게 지지. 아 오링러쉬로 무무무의 승리. 이것이 바로 전략 게임인가. 엄청나군. 아, 자, 엑소틱 대 산시타급. 퇴근길에 신만 걸었는데 딸렸다. 자, 배팅 들어가고. 맵 다 먹고 1만 골드 쌓고 진 해방, 그게 바로 접니다. 과연 산스타급 자신의 자신을 어필하고 있는데 보여줄지. 엑소틱 악령군 대 산스타급 해방군. 악령군이 일단은 접근이 쉬워. 접근이 쉬움. 자 일단은 악령군 늑대 스타트, 그리고 해방군은 격투가에 초반 스타팅 정찰. 어 근데 지금 늑대 만났잖아요? 호다닥 돌아가는 모습. 정녀서 나와서 바로 늑대 한방 치고. 오 대박. 피가 많이 달았죠? 일단 빠른 멀티보다는 조금 유닛을 찍고 있는 모습. 그리고 격투가는 상대 본진 파악하는데 성공했고, 좀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찰만 쓱 하고. 어? 뭐야, 집에 들어와서 죽었어요? 그냥 빠졌으면은. 과연 일단 압박 들어갔죠? 근데 지금 멀티 없는 슈퍼 하드 푸시인데 아, 지금 가드 올려가지고 좀비 딜 받아주고. 해방은 초반에 악령군 상대로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디펜도 살고. 생명사가 지금 만화 별로 없어가지고 힐은 잘 못해주고. 악령군도 지금 좀비 라인이 살짝 걷어진 거 빼고는 딱히 손해본 게 없거든요? 아 근데 지금 해골 전사를 뽑고 있어요. 정형사로 짤짤이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 압박을 하면서. 근데 해방이 지금 멀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이 그렇게 쌓이지 않고 유닛도 한 곳에 나와서 이것도 좀 지어 짜서
푸시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유닛이, 유닛을 잃으면은 좀 손해 봅니다. 아, 일단 턴원 되도록. 어, 지금 지휘관 나왔어요. 지휘관 뭐야? 없나요? 아무것도? 어, 이러면은 지금 끝났죠? 악령군 유닛이 없어가지고. 아, 이러면은. 지휘관이 나온 순간 사실상. 모든 게 멈추기 때문에. 지지. 아, 산스타급. 강하다! 강하다, 산스타급. 과연. 자, 들어와, 들어와. 맵 하나하나 고정하는 거는 고인물 없음? 빠라리로 고인물 무쇠. 자기 주제를 알아라. 자, 아각전은 좀비 X 해골벽 X니까 항상 기억하십시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잘못 누르면은 가는 거야 그대로. 자, 빠라레르 대 해무맹. 자, 시작! 하겠습니다! 시간을 1분밖에 안 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늘색 마라레루 대 파란색 해무맨 늑대를 뽑고 있는 모습. 고인물 완벽 공략했다고? 고인물은 완벽 공략했는데 해무맹은 투수라 질 수 있다. 그렇군요. 어쨌든 늑대로 사로 정찰하고 있는 모습. 이런 이제 해골과 해골벽과 좀비가 좀 밴된 상태 악령군은 좀 늑대인간 위주의 싸움이 나오던데. 일단 늑대를 잔뜩 찍고 있는 파라레루와 일단 늑대인간을 찍고 있는 해무맹. 해무맹이 파란색이고 파라레루가 하늘색입니다. 이 늑대끼리 만났을 때, 이거. 아! 잡혔어요. 이러면 경험치를 주게 됐고.
데몬을 찍고 있는 빠라이루. 처음에 이제 늑대 한 마리가 잡혀가지고 기세 싸움에서 살짝 밀리는데 서치를 좀 더 해보고 있는 해무맨. 늑대 인간 두 마리째. 이러면은 거의 멀티 자원은 거의 안 남긴 상태로 늑대 인간 밀고 있는데 지금 좀 갈렸죠 빌드가. 일단 빠라레루는 데몬을 찍어서 멀티를 가져갈 생각하고 있는데 해우맨은 좀 쥐어짜서 늑대 인간 계속 찍고 있어요. 늑대 인간 계속 찍으면 이게 멀티할 자원이 안 모이기 때문에 해골 전사 나와서 방패를 올리고 있는 모습 플러스 2 어마어마한 방어력. 엄청난 방어력이죠. 이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빠라리로가 유리하긴 한데 지금 당장 유닛 구성은 늑대기간이 좀 더 세긴 해요. 하지만 상대 숫자가 많고. 들어가보나요? 아, 지휘관 나와서 같이 막아주고. 역시 늑대인간 강하죠? 하지만 강한데 컨트롤이 안돼서 또 왔어요? 어, 이거 위험해요? 아, 저 이블 스피릿 이제 썼는데! 아! 투수에겐 진다, 고인물은 공략했는데. 아하하하하하. 지지. 아, 방어막을 좀 빨리 썼어야 되는데. 아. 와, 완전 엄대 엄이었는데? 해우맨 승리. 아, 과연. 자, 상대원 도토리. 상대원 도토리 지존 무농장. 뭐야? 아, 이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네. 아, 또 쫓겨났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어? 어? 마지막에! 아, 누가 아슈네 선수가 안 썼나요? 아끼고 있었나요? 자, 지존 문동장 대 상대원 도토리. 만을 쓰셨습니다, 만.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영도가 껴졌는지 몰랐네요. 아, 이거 물에서 그냥 버텨야 될 것 같은데. 자, 예측하시고 포인트를 획득하세요. 깨달음 얻었다, 나도. 핵 참았나요? 없나요? 아, 해적은 핵이 경기를 없나요? 시작! 없네요. 하겠습니다. 두 개를 다 걸어놓으셨네. 또 있었지? 이거 박빙이거든요? 상전 도토리 해방군데 지금 문제 악용군. 어? 자꾸 움직이지도 않는 꼼짝도 않는 수비수! 반응 속도가 거의 할머니급이죠? 달리고 이루수에 배치 안 했죠? 급하게 돌아오고 이건 지금 공을 던지면 찍먹, 되죠? 찍먹 가능해. 던지면 되죠? 아~ 초반 빌드 보고 결정해. 공을 던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기존 문홍장 악령군 상대원 도토리 해방군입니다. 아, 힘들죠. 어, 강속구 땅볼. 하지만 투수 움직이지 않고. 게임 중에 영도 미안합니다. 투수가 제가 끄는 거 깜빡해서. 아, 패닉 상태.
어, 뜁니다, 뜁니다! 뜁니다, 뜁니다! 레벨 스틸러! 아, 조수 또! 반응 늦었고, 아. 아, 이러면서도 뛰고요. 이거 개판이죠. 아, 이거 야구할 줄 아네요, 이제. 지금, 사고가 정지했죠,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어, 순식간에. 순식간에. 저기요? 자, 일단 좀비를 뽑고 있는 악령군. 늑대로 정찰만 하고. 어어, 늑대가. 아! 잡혔어요. 레벨 2전사. 이러면 공짜로 레벨 2전사 확보돼서 공수로 바로 진급도 가능하고요. 성령사 뽑고 있는 모습. 격투가로 정찰하면서 좀비로 상대방 라인까지 조금씩 나가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멀티에는 데몬과 좀비 두 마리. 근데 뭐 극초반에 궁수가 딱히 뭐 정령사에 비해서 뭐 엄청 위협적이다 그러진 않기 때문에 성령사를 3개나 뽑아가지고 어 이러면은 좀 더 힐러가 많은데 유닛 조합을 조금 전사 2기 정령사 1기 성령사 성령사 추가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어 지금 나가죠 적당히 맞고 힐하고 상대 푸시를 좀 밀어냈는데 악령군은 좀비 팔이 좀 본진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 데몬이 두 개나 있네요. 데몬이 두 개나 있어서 집 안에 데몬이 두 개가 들어가면은 아빠이겠는데 3대몬 어, 데몬 나와서 그냥 싸우나요? 아 집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좀비 라인도 어 좀비 아 좀비 팔도 안쓴 신선한 좀비들도 있는데 어 이거 다 죽으면 좀 아깝죠. 어! 데몬으로 뒤에서 딜을 하고 있는데 컨트롤 싸움 하나요? 데몬은 상대방 성령사 정령사만 노리고 아 그 잡았네 유닛. 좀비로 벽 세우고 데몬이 공격력이 세가지고 물론 공격하는데 마나가 들긴 하지만 아, 힐로 살리고 짤짤이 치면서 해방군은 뒤에서 추가적인 유리 생산이 지금 안되고 있는데 멀티를 생각하고 있나요? 일단은 나 지금 악령군이 시간을 버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데몬을 또 추가로 찍고 있는 모습. 좀비 데몬 조합. 좀비는 어차피 경험치를 안 주기 때문에 그냥 막 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팔을 이 팔을 안 뽑은 좀비들도 있어가지고 좀 아깝네요. 팔을 뽑아놓고 가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팔을 상대방 본진 쪽에
장수가 좀비 컷하고 있죠? 아 그러면서 데몬이 지금 좀비 프리즈 못하게 약간 괴롭히러 왔는데 어 지금 뒤에 정령사 고립된 거 이거는 아 힐하네요. 아 죽었네요. 힐이 앞라인에 들어가서 해방군은 지금 옆쪽에 사이드 멀티를 하나 먹었고 군수가 건물 안에 들어가서 화살을 쏘고 있기 때문에 데몬 죽으면 안 되죠. 어, 상대 멀티 멀티 체크해서 바로 견제 들어갔는데 아 죽었어요. 기사가 나와서 처리 레벨 4 좀비 탄 쪽으로 들어왔는데 아 지금 아 가드 올리고 아 이러면은 오 지금 무빙샷으로 일단은 정리 피단 데몬은 좀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악령군은 본진 멀티 다 가져가면서 좀비와 데몬 꾸준히 생산 중. 이제 기사 생산 기사 소환사 생산이 되고 있는 해방군 유닛 티어가 올랐거든요? 이제 기사들이 건물에 들어가서 기사 양산 체제 갖추고 있는 악령군은 꾸준하게 데몬으로 조금 푸시를 하고 있는데 아 소환사 나왔죠? 각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 본진 쪽에 최대한 압박을 넣고 있는 악령군 그러면서 사이드 멀티까지 일단 데몬은 좀 그냥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컨트롤 너무 피가 없거든요? 죽으면 다 경험치라 이제 은퇴를 하는 게 아 지금 컨트롤을 통해서 최대한 이득을 보고 있는 해방군 악령군은 시간 끌면서 아 데몬 은퇴했네요. 은퇴하고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서 방어타워도 될 겸 악령군은 펜일이 추가적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지금 유닛 생산이 약간 멈췄어요. 이게 지금 1티 유닛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은 물량이 지금 앞라인 받쳐줄 해골 전사 같은 유닛과 네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해방군이 근데 멀티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 명군도 나왔고요 조합 뒤에서 갖춰지고 있는 해방군 역시 사이드 멀티 멀티 숫자도 지금 해방군이 유리한 상황에서
악령군 계속 본진으로 보내고 있긴 한데 이게 딱히 좀 압박이 안 돼가지고. 시간을 끌 정도의 유닛 구성인데 문제는 시간을 끌면서 이제 뭘 하냐. 지금 해방이 너무 프리하게 아래에서 또 유닛 센서 하고 있어가지고 명궁이 한타 한타는 약해가지고 좀 방어 높은 상대한테는 재미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본열로 시간 끌고 있는 모습. 이거 일단 소환사한테 버프 줘서 한 번에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일단은 그냥 기사로 정리하네. 이 해골기사는 데빌 정도는 들어가야 양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양산이 안 돼요. 비명초골장이니 18개국 감사합니다. 악령군 돈이 남고 있고 본진에서 뭘 뽑냐가 중요한데 지금 팬일 계속 나오고 있고. 아 지금 버프 떡칠 버프 떡칠 기사 일단은 출동하죠. 아 근데 지금 오 이거 좀 많이 죽어가지고 어 이거 너무 많이 너무 지뢰 너무 많이 죽었는데? 이러면은 지금 갑자기 폭풍 레벨 8 레벨 8? 와 이게 지금 해방군이 저렇게 들어가서 이게 레벨업을 하고 리콜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다 죽었죠? 아 펜닐 아하하 리치 스쳐서 죽었어. 해방이 유닛을 좀 던지긴 했는데 어? 어? 어 이거 지금 어 지금 헤이스트 기사 출동한 가운데 지금 본진 좀 왔거든요? 소환사 만화 없고 명궁 만약에 죽으면 아 명궁 죽었고 이게 지금 팬닐 유령 조합이라서 소수의 유닛들은 느려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본진도 난리가 난 상황 하지만 아 데몬 데몬 잘 막아내고 레벨 10 찍은 악령군 레벨 11 어 이러면 뒤에 있던 소환사 다 죽고 지금 본진이 매우 위험한 상황. 아 그래도 이건 맞겠는데 악령군이 근데 지금 유닛이 생산이 안되고 있어요. 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유닛 생산 전혀 안되고 있죠.
해방군도 지금 당황해가지고 아 이거 지금 계속 백도어만 보내고 있는데 아 유닛좀 망했죠 지금 해방군 해방군이 기사가 세다고 한들 버프 없는 기사는 딱히 양용군한테 무섭진 않거든요 일단은 본진 쪽 점령한 악령군 아직 못 깨달았다 지지 지전 문홍장 승리 지전 문홍장 승리 지존 문홍장은 다른가? 주머니 조심하라고 주머니 조심하라고 들수 공략 완료 조커 빠라레루 자 아각전 조커 대 빠라레루 자 좀비 X 해골벽 X입니다 악령군은 계속 리마인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늑대 스타트 약간 이제 저글링 컨트롤을 좀 잘하는 사람이 아각전은 유리하다. 빠릿빠릿하게 하지만 저글링과 좀 다른 점은 한 마리라도 죽으면은 스노우볼이 더 세다. 어? 자존심 아 빠라레루의 늑대가 승리 그러면은 늑대가 한 마리 컷당하면은 어 이거 지금 어 집중해야지 어 좋아요 또 들어가가지고 죽었으면은 큰일날 뻔했어 상대 본진은 파악했고 늑대와 늑대인간 조합 이쪽도 어 이쪽은 늑대의 데몬 추가 늑대를 좀 더 비중을 늘린 상황 빠라렐 선수는 이제 데몬을 뽑았다는 거는 좀 멀티를 가져가고 싶다는 건데 상대방이 쥐와 짜서 오면은 아까는 이제 끝났거든요 그거에 이번엔 어떨지 아까는 이제 이쪽이 빠라렐이고 이쪽이 조커입니다 대문 나오면 바로 멀티를 하겠다는 생각인데 멀티가 완료가 되면은 대문이 여기서 파이어볼을 쏴줘가지고 수비에 용이하긴 한데 그 전에 만약에 조커가 와서 싸움을 걸면은 아 조커도 대문을 뽑았네요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먼저 멀티를 한 빠라레루가 좀 더 유리하죠. 첫 멀티이기 때문에. 아, 이쪽도 가져가네요. 아, 멀티 타이밍 자체는 비슷한데, 늑대가 멀티하고 있냐, 데몬이 멀티하고 있냐, 딱 그 차이네요. 이러면은 서로 극초반 타이밍 러쉬는 이제 타이밍이 끝났고 여기서 유닛 조합을 어떻게 가져가냐인데
해골전사. 해골전사 나오면서 지금 파라렐 선수는 늑대가 많은 만큼 만약에 교전에서 늑대가 다 죽어버리면 상대방 경험치를 왕창 먹어버려서 이 다수의 늑대들은 좀 본진에서 자원 채취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지금 너무 늑대가 많네요. 이게 만약에 한 번 교환해서 저 늑대가 다 죽으면은 상대가 경험치 이득을 많이 보거든요? 데몬 뽑아놓고 이러면은 지금 파라렐 선수는 사이드 멀티까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이 게임에 멀티를 먹는 순간 자원과 생산 모두가 바로 해결되는 시스템이라서 다른 게임처럼 막 인프라를 올리는 그런 시간 필요 없거든요. 완성되는 순간에 이제 유닛 생산이 거기서도 되기 때문에 상대보다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파라렐 선수가 먼저 멀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악악전은 좀비를 뽑게 되면 너무 게임이 루즈돼서 좀비가 지금 금지입니다. 밴된 상태입니다. 이게 맵상으로 밴을 할 수 있는 세팅이 되면 참 좋겠는데 악악전은 이제 따로 특수맵을 써가지고 그게 지금 시스템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맵을 좀 더 넓게 쓰는 쪽은 지금 파라렐로 조커는 자신의 앞마당 쪽에 멀티를 좀 가져가고 있고 유지맨 브레도 상관없지. 어차피 뭐 우리가 경기 보는 건데 이제 남는 자원 없이 멀티 계속 늘리면서 물량을 잘 뽑을 수 있는 선수가 유리해 보이는데 그러면서 상대의 물량은 리치로 후진을 시키면서 추가적인 멀티는 안 늘어나고 있는 상황. 파라렐도 자기 앞마당 가져가고요. 오 지금 첫 번째 교전 데몬 다수가 포함된 조커 선수라서 좀 더 활용은 유리한데 아 지금 파라렐 병력 왔어요. 데몬 잡아먹으러 데몬 카이팅 하는데 이러면 지금 앞라인 다 죽었기 때문에 오 지금 물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당장 저 물량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데몬이 광역이 우수한 편은 아니라서 아 지금 일단은 중앙을 밀어냈습니다. 파라렐로 데몬은 일단 살렸거든요. 데몬이 스플래시긴 한데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아서 데몬은 죽으면은 해골전사보다는 경험치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 해골전사나 교환하면 안 되죠.
상대 멀티까지 뺐는데 성공. 저 늑대 군단을 잡을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상대방이 앞라인에 온 늑대만 점사하면은 레벨을 좀 앞서갈 수 있거든요. 레벨 8 현재 7. 아 근데 지금 쭉 들어가나요 이거를. 상대 데모를 좀 잡는데 성공했어요. 빠라레드도 하지만 지금 데모이 좀 죽었죠. 야 이러면은 지금 물량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게 빠라루루가 지금 멀티가 많거든요. 게다가 지금 서큐바스가 들어가서 이제 늑대인간 스팸이 되는데 조커는 지금 이걸 걷어내가지고 어떻게든 멀티를 먹어야 됩니다. 잘못 누름. 아! 해골벽을 뽑았어요! 추하다 조커! 아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고 있는 모습. 스스로 정리해야죠. 자 일단은 아 지금 유닛 양산이 안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약생산이 안걸려있어. 이러면은 가뜩이나 멀티 숫자가 부족한데 물량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인구수는 39대 13. 아 인구수 차이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레벨은 지금 10 찍었거든요. 지금 레벨 레벨은 높은데 어떻게 막기만 하면은 용이 뜬다는 건데 지금 막으려면은 좀 광역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된 이상 레벨 10 찍었으니까 상대가 9에요. 먼저 나오는 쪽이 드래곤은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상대방 지금 대공 전혀 없고 만약 데몬이 나와서 아 뭐 용이 먼저 나와가지고 상대 지휘관들을 다 털어버리면은 가능성이 아직은 있습니다. 나 데빌 나왔네요. 일단은 니치와 데빌로 상대방 물량을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빠라르는 이러면은 상대방을 가둬놨기 때문에 막멀티를 해야죠. 전 맵의 멀티를 다 늘리면서 확실히 압도를 해야. 일단 지금 드래곤 생산 드래곤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시간을 주면은 지휘관이 하나하나 계속 암살당하면서 게임이 또 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뚫어야 되는데 리치 두 기가 있고 빠르게 물량 확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의 모든 것. 아 지금 입설대가 아니라 게임을 끝내야 되거든요? 입털기에 바쁘죠 지금. 일단은 소수의 유닛 보내서 상대 광역기를 유도한 다음에 마나가 다 털리면은 늑대인간이 진입하면은 그림이 될 것 같은데 아 데빌이 지금 두기 리치 더 쌓이기 전에
이게 데빌이 광역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걸 저격할 수 있는 이쪽도 리치 같은 게 없으면 좀 힘들거든요. 빨아들듯이 멀티 막멀티 하면서 신나게 하고 있는데 용 나왔죠 이제. 용 나와서 상대방 지휘관급 하나씩 끊을 거고. 용이 지금은 한기인데 저게 좀 쌓이면은 문제가 심각해질 텐데. 지금 용 나왔죠 드래곤. 데빌 빤스런. 어 지금 데빌 두기. 데빌이 공격력은 세가지고 욕을 아 죽였어요. 아 이러면은 데빌이 공격력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물량 진짜 이제 데빌이 있어가지고 잘 맞거든요? 데빌이 화력이 장난 아니야. 데빌 프리디라면은 다 죽여버림. 좀 살살 녹아버렸죠? 어 이러면은 압박을 좀 풀고 멀티를 하는데 성공하면은 아 근데 첫 번째 용을 너무 허무하게 잃어가지고 이제 근데 빠라레 선수도 이제 레벨 10이 찍었기 때문에 자원이 별로 없는 조커. 이제 민간인 재물은 98 남았고 자원이 좀 말랐어요. 추가적인 용이 나왔는데 아까 용을 한번 허무하게 잃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도 드래곤 나오고 있고 이번에 용이 두 기였으면은 아까처럼 데빌과 펜닐이면은 잡을 수 있는데 아 좀 빨아야 지휘관 나왔죠. 지휘관 나와서 직접 몸빵해주고 있는 사이에 이거 왜 안 때림? 아니 선생님 공주를 못 때린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속이면 국지전. 아! GG! 이게 이게 역전이 나와. 아. 한번 당해놓고 데뷔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 부숭바숭. 아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블랙리스트는 틀리지 않았다. 아 진심 업로드 4,5
스마일과 진심 업무들. 해방 해방 아 악령 악령군대 해방. 전 강합니다. 아 전 저 입 터는 사람한테 거는 호구 없지. 자 스마일 대 진심 업무들. 부캐인가 초모신가. 믿음이 안 가. 거고 자 연습 한 연습 한 판도 안 하고 입만 떠는 것 같은데. 자 진심 업무도 해방군대 스마일 악령군. 일단은 늑대 정찰하고 있는 악령군. 정령사 뽑고 멀티. 기사 물량 원툴 전술가 아니신가? 그리고 본진 앞을 지키러 가는 정령사. 일단 버프도 걸 줄 알아요. 과연 진심. 그리고 이정영사로 입구를 지킨다. 상대방 푸시 왔어요. 근데 정영사 보고 빠지는 모습. 늑대 인간 한 기까지 있어서 악령군이 지금 늑대인간까지 뽑은 푸시기 때문에 아 지금 바로 바로 살살기죠. 바로 비굴모드. 아 바로 비굴모드 진심 채팅. 악령군은 상대 푸시할 병력만 유지하면서 멀티를 하고 있고요. 성령사 나오고 그리고 상대가 늑대 위주인데 무도가가 한 개도 없는 건 좀 아쉽지만 어쨌든 늑대 인간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진출하고 있는 해방군 평탄대 치는데 성공했고 시간을 끌고 싶은 악령군이거든요. 지금 뒤에서는 좀 배를 째고 있기 때문에 좀비로 시간 끄는 게 아니라 약간 기동력을 이용해서 시간을 끌고 있어요. 살짝 푸시했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 그리고 이분은 검증된 초보입니다. 검증된 초보. 우와 단두개 어울. 연습을 좀 해온 것 같은데 어쨌든 검증된 초보임. 오 지금 아 앞라인 다 잡아줄 전사가 다 죽었어요. 아 이러면은 아 디스트로이 디스트로이 언얼리가 아니거든요. 그건 사제만 쓰거든요. 저건 턴언데드거든요. 전멸.
해골벽 왔고 데몬 짤짤이. 여태까지 해본 게 기사 원툴밖에 없으신 분이 맞으시네. 아 계속 압박 들어오죠. 유닛 쫙 잘라주고 해골전사는 계속 압박하면서 상대방이 아직 기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진심 모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하하하 스마일 선수의 승리. 신용 신용도 떡락. 아 정말 엄청나 아주. 이거 대회 아직 많이 남았어요. 다음 달이 다음 달. 자 이러면은 산시타급 한 판 했고 도토리 한 판 했는데 뭐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럼 이사네요. 이사 뭐야 결혼님은 안 하심? 그러면은 산스타급은 두 판 제로. 아니 자 산스타급 때 제로 패배 아이콘이랍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산시타급은 아니, 산시타급 근데 이겼어 오늘. 아트록스나 커프요? 현재 이제 예정이 없습니다. 까지 던져주면서 자 일단 제로 선수 늑대 정찰 악령군 그리고 뭐 해방군으로 스타팅 정찰하면서 멀티하는 약간 고인물 빌드를 조금 답사한 산스타크. 유닛 수합들 하면서 나름 뒤에 전사 넣고 다시 뒤에 있던 전사 정전사 꺼내서 나무 뒤에 숨기는 센스까지. 과연 늑대는 상대를 이제 압박하면서 멀티 들어와서 잘랐어요 하나. 저 녀석 두 개 잘랐고 유닛 교환 급습을 당해서 유닛이 잘렸는데
일단은 해방군도 유닛 레벨업 좀 했기 때문에 압박하고 있던 늑대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요 물량이 그러면서 악령군 뒤에서 데몬으로 멀티. 해방군은 유닛 밸런스가 좀 망가진 상황에서 다시 뽑아야 되고. 오! 정령사 레벨업 레벨 3! 늑대 운 좋게 하나 막타 쳐서 레벨업 했고요. 왔다갔다 하면서 악령군은 이제 멀티 하나 먹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좀비를 생산하면서 좀비 데몬 체제로 시간 끌던 늑대들은 이제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저거를 쫓아다닌다기보다는 해방군도 좀 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격투가가 따로 빠져서 정찰 가죠. 그러면서 중앙 쪽을 먹고 있는 악령군 시간 끌기 위한 좀비 계속 나오면서 데몬 꾸준히 찍어주고 해방군은 자 본진 두 개에서 유닛 조합을 했는데 삼성영사, 사정영사, 삼전사 지금 데몬까지 포함된 병력이라서 데몬 짤짤이 컨트롤이 좀 중요한 상황. 아, 기사 나왔네요. 아, 기사 나왔어요. 기사 나오면 기사한테 힐 몰아주면서 아, 데몬 하나 컷. 성령사들 만화 없어가지고 힐이 안 들어가나요? 기사 지금 체력이 빠진 상태. 아, 지금 성령사 약간 언덕에서 길 헤매다가 아 이러면은 이쪽까지 진출해서 데몬이 압박을 하면은 해방군이 불리하죠. 지금 악령군 멀티 늘어나고 있거든요. 해방은 지금 멀티가 없는 상황에서 게다가 지금 상대방 멀티 있는 쪽에 정찰도 가있고 다가 이제 양산되고 있는 모습. 해방군 본진 마지막 자원 먹고 있고 이제 티어업이 돼서 사제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악령군은 멀티에서 꾸준히 좀비와 해골 그리고 서큐버스를 추가하면서 멀티 쪽에 이제 서큐버스를 투입하겠죠. 까지 추가된 거. 우수가 이제 좀비까지 처리해주고 기사는 살려야 되는데 힐 받고 방어탱크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갖췄고 아 바로 앞에 폭탄 깔면서 아 지금 기사 양산 시작됐습니다. 이제
앞에 건 바로 최대한 방패컨으로. 아, 근데 앞쪽에 지금 두 개 다 먹어가지고 이걸 안 밀어내면은, 근데 밀어내는데 성공하면 상대방 멀티를 두 개를 거의 그냥 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밀어내냐 못 밀어내는 싸움이네요. 지금 방력으로 최대한 시간 끌 수 있는 유닛 구성을 하면서, 아, 지금 해방고 몰래 멀티. 아, 근데 지금 계속 좀비가 바로 앞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지금. 좀비 스팸. 아, 정령사 꾸준히 잘리는 게 좀 아쉽네요. 여기서 이제 마술사나 소환사가 나와야 앞라인을 확실하게 정리할 것 같은데. 지금 마법사나 소환사 좀 고위 마법이 필요해요 지금. 사실상 사제는 지금 상대방이 뭐 변형인간 같은 계통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딱히 크게 의미가 없고. 좀비 AV 시간 끌리면은 선원달드는 뭐 사제가 아니라 성령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유령 나왔죠. 리치까지 준비되고 있는 상황. 리치가 준비되면은 이렇게 뭔가 어설프게 압박을 밀어내다가 다크선더를 맞고 좀 많이 죽을 수 있거든요. 듀라한까지 나왔고. 대가리 던지기. 유령 소음공에 오지고. 아, 리치 와서 얘들은 공격력은 거의 없는데 상대방을 느리게 하는 용도라서 헨리가 함께. 그래도 해방군 어떻게 끊었구요. 상대 고급 테크 유닛 잡아먹으면서 어떻게 테크를 좀. 다양화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제기사 조합으로는 조금 애매하죠? 기사가 그래도 레벨 8 기사가 있습니다. 아, 지금 늑대인간 왔어요? 근데 지금 어어? 사제 있는데 늑대인간? 사제가 만화가 없나요? 아! 아, 만화가 없네. 지지. 이 해방군이 병력의 테크가 이제 다양화를 실패해서 결국에는 져버렸네요.
자, 또 우리가 경기를 봤으니 카피를 해야지. 자, 처음 보는 사람들. 김영윤이 대외변에 대해 한 번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비명소리 너무 커요. 어? L&D 커피 우유. 랭킹 1위 강림. 어이. 포인트를 다 잃었답니다. 선생님 게임은 잘하시는데 게임 보는 눈이 부족하신 것 같네요. 포인트를 다 잃다니. 아니 선생님. 자, 블랙리스트 LND 우주 랭킹 1위형 애처한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근데 이게 올려서 정배로 정직하게 따라오셔야 되게 맞추기 힘듦. 자, 악령군대 해방군. 자, 이번에는 왜 갑자기 와 이 씨발. 오이씨발 야 이 씨발 야 이 개 같은 새끼 뭐야 이 씨발. 뭐야 어 뭐야 따라와. 저게 진짜 비명이다. 방금 정경기는 이제 악령군이 고수였고 해방군이 상대적으로 좀 초보였다면은 이번에는 음도소리? 나 건든 거 없는데? 이번에는 해방군 고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 저 거리가 너무 가깝네요. 너무 가까우면 이제 해방군의 푸시를 좀 막기 힘들 텐데. 초반 운영은 정령사 두 기를 생산해서 입구를 지키고 성령사 하나 추가하고 전사들은 각각 멀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사가 들어가고 전사 지휘관급 유닛이 나와서 정찰을 가는 모습. 악령군 상대 체크하고 지금 압박에 들어갔는데, 오, 지금 늑대를 약간. 그래서 격투가 하나 추가. 보통 이렇게 격투가를 하나 추가해야 상대방이 늑대인가를 뽑았을 때, 격투가가 상성상 우위이기 때문에, 좀 더 대응하기 쉽겠죠. 아, 이거 지금, 어! 아! 이거 죽었어. 큰일 났어요, 이거. 악령군 너무 허무하게 유닛이라서. 아, 이거 지금. 뭐야. 아, 이거 올인러쉬인가요? 아, 올인러쉬라면 아까 유닛 죽은 게 더 큰데?